지금부터 5월 24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추천하는 칵테일. 안녕하세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칵테일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 타영이가 추천하는 칵테일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칵테일이라는 주제로 푸른 에메랄드 빛의 블루 하와이와 눈부신 일출의 풍경의 색감을 가진 데킬라 선라이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칵테일 바에 가서 메뉴판을 확인했을 때 정말 화들짝 놀라는 칵테일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칵테일인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도 분명 놀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름이 야릇한 칵테일이라는 주제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mop. That's some wet ass pussy. I'm talking wop, wop, wop. That's some wet ass pussy. Macaroni in a pot. That's some wet ass pussy. Huh. "이름이 야릇한 칵테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섹스 온 더 비치가 아닐까 싶네요. 해변의 정사란 이름부터 굉장히 강렬하고 얼굴이 빨개질 만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섹스 온 더 비치는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로 무척이나 개성 넘치는 이름 덕분에 현재까지도 인기가 많은 칵테일입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맛도 달콤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즐겨 찾는 칵테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술이 그렇겠지만 특히 섹스 온 더 비치는 작업주로 유명하다고 해요. 남자가 이 칵테일을 주문해서 여자가 마시게 된다면 둘은 키스를 해야 한다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죠. 섹스 온 더 비치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해변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는 포트 로더데일에서 개최된 $1,000가 상금으로 걸린 칵테일 대회에서 테드 피지오 바텐더가 처음 선보인 것으로 당시 관광객들의 포트 로더데일 방문 사유가 해변 위에서 야외 섹스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서 영감이 떠올라 섹스 온 더 비치라고 외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본래 이름은 댄스 온 더 비치였으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름을 바꾼 후 큰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되어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존재합니다. 이름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문하기 어려워하는 칵테일이기도 한데요. 줄여서 세곤비라고만 불러도 어지간한 바텐더들은 알아듣는다고 하니 좀 그렇다 싶으시다면 줄여서 주문해보세요. 섹스 온 더 비치는 파인애플 주스 버전과 피치 시냅스 버전으로 총 두 가지 레시피가 존재하며 이 중 피치 시냅스 버전이 IBA 레시피에 올랐습니다. 보드카 베이스에 복숭아 혹은 파인애플 주스를 넣고 동일량의 주스들을 배합하는 등 다양한 변형과 형태가 존재하며 취향에 따라 체리나 막대사탕을 곁들이는 등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섹스 온 더 비치의 IBA 공식 레시피는 보드카 40ml, 피치 시냅스 20ml, 크랜베리 주스 40ml, 오렌지 주스 40ml를 얼음으로 채운 하이볼 글라스에 부어준 뒤 점인 오렌지 반쪽으로 가니쉬해준 뒤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적당한 알코올과 과일 주스로 만들어진 상큼한 섹스 온 더 비치 한 잔은 생각만 해도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되게 만드네요. 연인분들이 있다면 함께 만들어서 같이 분위기를 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스팽커스의 섹스 온 더 비치 들려드릴게요.
But I want another cocktail. 칵테일 두 잔.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잔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1부에서는 야릇한 이름의 칵테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스 온 더 비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바에서 가장 주문하기 어려운 칵테일이라 생각되는 오르가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오르가즘은 마실 때 기분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처럼 강렬하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진한 느낌이면서 그 끝은 강렬한 알코올이 전해져 오는데 마셔보면 왜 이름이 이런가 납득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오르가즘 칵테일이 IBA 공식 칵테일이었을 때도 있었는데 2011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름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IBA 공식 레시피는 디사론노와 깔로아 대신 그랑마니에르와 쿠엥트로를 쓰는데 이렇게 되면 B52 칵테일 레시피와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오르가즘의 재료로는 깔로아, 베일리스, 아마레토가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단맛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들의 총집합이 아닌가 싶네요. 재료는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크림을 넣기도 하고 트리플색을 넣기도 합니다. 칵테일 오르가즘은 여러 변형 레시피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커피 리큐르와 베일리스는 꼭 들어가죠. 여기에 보드카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름이 스크리밍 오르가즘이 됩니다. 소리를 치고 싶을 정도로 좋아 죽을 맛인 걸까요? 강렬한 커피의 풍미가 나는 진한 단맛, 그리고 베일리스와 아마레토에서 오는 강렬한 뒷맛이 인상적인 칵테일입니다. 만약 단맛이 너무 강하다 생각하신다면 잔을 바꿔 바닥이 두꺼운 텀블러 글라스에 담고 얼음을 넣어 온도락으로 마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얼음 덕에 향은 확실히 나지만 단맛이 조금은 누그러들어 마시기 쉽게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실히 1부에서 소개해드린 섹스 온 더 비치와는 달리 정말 바에서 주문하기는 좀 난이도가 있는 칵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극강의 달달한 칵테일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기 내서 주문해보도록 해요. 2부 마치면서 제임스 브라운의 I Feel Good 들려드릴게요.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여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빛나는 우리 젊음과 청춘의 잔을 높여라. 아낌없이 마셔라.
my shoulder and spine. I feel nice, my shoulder and spine.이번 주 방송에서는 이름이 야릇한 칵테일이라는 주제로 섹스 온 더 비치와 오르가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칵테일 이름은 야할수록 맛있다고 하는데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칵테일이 나올지도 기대되네요.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다영이가 추천하는 칵테일, 제작 및 진행의 김다영, 기술의 안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은 무심해 나를 깨워준 그런 년이 니네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자루 제도가 계단에 앉아 부리지 않고 자